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위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구속됐습니다. 쯔양을 표적으로 삼은 일명 사이버레커들.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제역과 전국진을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역입니다. 전국진 TV 전국진입니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쯔양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협박의 과정은 은밀했습니다. 네, 2014년 6월 20일입니다. 전국진이가 저희한테 회사 메일로 협박을 보내줬고, 그리고 하부터미 생긴 2월 21일 날 구제역에게 협박을 보내왔었죠. 제일 먼저 쯔양에게 연락을 해온 이는 주작 감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레커 전국진 씨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섯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쯔양 측에 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 즈음 전국진은 구제역과 통화를 하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협박 쪽으로 얽히면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좋게 좋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몇천은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저도 지금 그걸로 딜을 한번 쳐볼까 지금 간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맞아요, 좋지 좋지, 네. 구제역도 쯔양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연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동영상 주소를 클릭하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시청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취재가 완료되면 이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버레커들에게도 단체 대화방에서 쯔양의 과거사를 전달했습니다. 쯔양 측 관계자들은 구제역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갔자마자 은퇴하고 자기가 구제역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전날 구제역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돈을 쯔양에 관한 소문을 막기 위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진 씨에게 300만 원 뿌렸고, 그 외에 뭐 기타 잡다한 익명 유튜버들에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3천 정도 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돈은 5,500이지만 뿌리게 남은 돈은 1,500이거든요. 물론 1,500은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 주죠, 형님. 아, 있어. 뭐가 있어? 네.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또 가야지.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 그런 비즈니스는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네. 됐을 때 대박쳐. 많이 받아, 준이야. 어? 네, 그래서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야, 내가 얘기했잖아. 야, 거의 내가 지금 광수대 직원 만났는데 지금까지 챙긴 게 18억이래. 야, 준이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좀 크게 가. 사이버레커들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받고 그 정보를 서로 자기들끼리 신디케이스 형성해서 주고받고 연합하고, 그건 사이버 조폭이죠. 사이버레카는 사실은. 보다 지능적인 방법, 온라인, 디지털, 공개화 이런 수단 방법을 폭력처럼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이것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거죠. 더 나쁘고 더 악질적인 것은 이번에 우리가 봤겠지만 그게 공간 밖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컨텐츠도 내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터트리고 이거 참 나쁜 거죠. 이거 터트릴게 라고 돈 벌고 이거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해서 돈 받고 온라인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갈 협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 화제성이 있는 유명 연예인은 사이버래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박수홍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 김모 씨는 동영상을 통해 박수홍 씨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의 횡령 혐의 없거든요. 돈벌이 수단을 하려고 비슷한 고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수홍의 얼굴을 보면 악마가 보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이버 레커들까지 합세해서 박수홍 씨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더니 땡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고소해줘서 땡큐 이러면서 그리고 조사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수년 동안 길어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조사하면서 증거를 대라 증인을 대라 하나도 못 대고 검찰 조사에서도 못 대고 재판 가니까 그때 가서야 난 사실 청소한테 제보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게 받은 일방적 제보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어떤 31차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어떤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요. 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 형수라는 사람의 제보만 100%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어떤 근거일까요? 한 번도 박수홍 씨에게 사실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나요? 단 한 번도요. 마트를 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마트를 갔는데 뒤에서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 진짜 온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 했어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세상에 누군가를 내 손 하나 피 한번 치고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근거도 없이 퍼져버린 허위 사실. 박수홍 씨는 아직도 그 내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가 복구가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회적 명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을 당한 분들은 진실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 돈벌이에 이용이 돼서 이슈가 이슈를 낳고 또 그것이 언론에 전파되고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죽는다면 공소권 없음을 다 덮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인가 돈벌이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이들입니다. 파핀 현준, 박예리 씨 부부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 조치에 나오다니. 야. 저희가 정말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출연자로 출연하게 될 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PD수첩에 출연한 이유는 사이버래커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뭐 야 그 뉴스 봤어? 뭐 그거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죽었대요. 제 친구가 놀래가 전화해가지고 야 현주야 너 죽었대며 이러는 거야 가지고 야 너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통하냐 했더니 아 그렇구나 나 놀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막 그래서 내가 그냥 참 이런 해프닝이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수위가 그런 것에 넘어서서 가족을 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성년자인 제 딸 이야기도 너무 쉽게 그들은 그냥 조회수가 나온다는 명분 하에 너무 쉽게 다뤄버리는 거예요. 파핀현준은 박예리가 한복을 입고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해 아내가 높아갔다고 불평했다. 이혼하고 싶지만 딸을 AI 목소리에 허술한 내용. 처음엔 너무 허무맹랑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죠.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짜뉴스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박예리와 파핀현준이 최근 이혼 논란에 휩싸였다. 박예리와 파핀현준이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숨기려 한다. 결국 지난 7월 부부는 사이버래커들을 고소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가짜뉴스를 발견한 후 현준 씨는 항의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래커와 아플러는 오히려 조롱으로 응세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딸까지 컨텐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게리와 파핀현준의 딸은 매일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며 끔찍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제목은 오로지 수익만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비슷한 가짜뉴스를 보고 웃으면서 저희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나 무슨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내가 자살 시도를 했대. 웃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웃기지가 않죠. 최근 1, 2분 남짓한 쇼폼 영상이 유행하면서 가짜뉴스에 피해를 받는 유명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그 결과를 갖고선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봐라, 함부로 가짜뉴스 이렇게 선동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이버래커 중엔 구독자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채널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버래커의 특징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긴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결심한 부부. 하지만 피고소인은 성명불상. 정체를 알아내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PD수첩은 성명불상의 사이버래커를 찾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미국의 뭐 연방법원 쪽에 신원 공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형사사법공조를 하는 건데 이게 경찰이 신청하면 우리 이제 법무부에서 뭐 해당 국가 상대 국가 법무부 쪽으로 요청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명확히 어떤 건 회신을 준다 안 준다 이게 좀 구분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쩔 땐 주고 어쩔 땐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간도 뭐 짧게 걸리든 일주일 만에 회신 오기도 하고 또 길게 걸리든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얼굴을 숨긴 채 활동하는 사이버래커를 처벌하려면 신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처럼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국가 간 사법 공조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미국 국무부와 한미 수사 공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미국 국무부가 구글 측에 사이버래커의 신원을 특정하라는 요구를 하면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유명 유튜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허위 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고소가 걸려오면 판결 나는 데까지 시간 한참 걸리고 처벌이 안 세요. 유튜버들이 그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해요, 전혀. 쟤네 천만 원, 1억 그냥 갖고 쉽게 벌 수 있는 애들인데 자기 콘텐츠가 떡상하고 채널이 떡상하고 뒷돈이 그렇게 우르르 들어오는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플랫폼들을 옥죄고 그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게끔 법을 만들고 강화하고 강제하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안과 법제로 접근을 해야지 결과를 담보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인기 효과만 거두는 형량 강화, 처벌 강화 이런 것들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 그건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들, 구글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의 자기 책임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플랫폼에 도움을 적어도 요청하거나 적어도 협조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플랫폼 쪽에서는 어떤 규제, 너무 과잉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국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어떤 그 법령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차원의 법률 연대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